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담뱃세 올려서요, 지난달까지 얼마나 더 벌었을까요? 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담배 출고량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말입니다. 금연 열풍은 이 담배값을 좀 올렸을 때, 담뱃세를 올렸을 때 좀 줄어들었는데 이 열풍도 사그러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배 판매가 다시 늘어나면은 당연히 세금은 더 거칠 것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담뱃세 인상, 국민 건강 때문이었다라고만 말하실 건가요? 대학생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하는 대학생 수가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학점 따기는 더 쉽지 않고요. 밥 버는 일, 돈 버는 일의 피곤함을 너무 빨리 알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괜찮다, 젊으니까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들이 버는 돈,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려의 배경도 그렇고요. 소득주도의 성장을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최저임금이나 전체 임금 수준을 높이자는 건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노동개혁까지 얘기를 하는 건지가 조금 불명확하거든요. 경제가 불안할 때는요, 위정자의 한마디, 표현 하나에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벌다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캐릭터 산업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 출시한 캐릭터, 카카오 친구들, 카카오 프렌즈가 인기입니다. 토끼, 무지 아시죠? 또 단발머리, 파란색 고양이 네오, 이런 아이들은 참 친근한데요. 이 캐릭터들의 인기는 SNS를 넘어서요. 지금은 인형, 생활용품, 문구, 각종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한 백화점에 그 팝업 스토어를 오픈을 했는데요. 3일 만에 2만 개에 가까운 상품을 판매했고요. 지금은 아예 붙박이로 상점이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들 어떻게 태어났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2부에서 이 캐릭터의 최고봄으로 뽑히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를 만들어낸 디자이너를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고요. 탄생 비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내 불사춘, 꽃샘추위로 봄기운을 느낄 수 없는 요즘입니다. 더욱 추운 분들은 이사를 앞둔 세입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입주 물량 축소나 이런 부분보다도요, 정말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까지 속출을 하면서 이 전세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꽃피는 추사월에 겪는 전세난민 잔혹사 살펴보고 묘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배려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땠나요? 네, 지난주까지는 뭐 아주 흥경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도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네, 어제도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뭐 그동안 열기가 좀 식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종합주가지 코스피는 0.09포인트. 0% 움직여서 1998.3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1.08포인트, 0.17% 상승해서 631.4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 거래소에서는 1,112억 원, 뭐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금융투자를 비롯한 투신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네. 시장을 재미없게 만드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주식을 340억 원어치 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1억 원, 17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역시 기관이 시장을 재미없게 만드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글쎄요,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또 상대적으로는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 그저께 시장, 어저께 시장,
미국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라 100포인트 이상 뭐 두 번씩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텼다라고 보면 뭐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마디 지수, 이 라운드 넘버 네. 넘어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산고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표현이 현란하신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었나요? 오늘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없었습니다. 뭐 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업종이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꼽자고 하면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그 중소형 지주사들의 흐름세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지주사. 네, 종목으로 네. 보면 뭐 일진홀딩스, 그다음에 네. 노루홀딩스 이런 홀딩스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 중소형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지난해 후반 이런 종목들 이런 지주사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요. 많은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찾기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지주사들이 좀 관심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업종에 대한 선택, 뭐 지수를 놓고 매매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린 가장 꺼려한 부분이지만 이 모든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쪽에 관심이 몰려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헬스케어, 네.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쪽에 예. 예 산업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큰 틀에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 한번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서 회원사들에게 공고를 했죠. 예, 이제 매년 이 요맘때 이제 봄이 되면은 네. 노동계하고 이제 사측 경영계하고 각종 이제 노사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그걸 앞두고 사용자 단체, 그러니까 경영자 측을 대표하는 경총에서 각 회원사들에게 올해는 어느 정도 합시다. 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해라라는 식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뭐 의무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냅니다. 그게 몇 퍼센트였나요? 올해 지금 내려보낸 게 1.6%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영자 단체, 그러니까 경총에서 내려보내는 이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노총에서 요구하는 이 또 가이드라인,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대충 절충이 되는데. 앞서 노총,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정도로 지금 요구를 했고요. 예. 이에 반해서 경총은 1.6% 이상은 올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나요? 꽤 납니다. 네. 꽤 이 정도 나고 더 날 때도 있고 뭐 좀 덜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경총은 이제 앞으로 통상임금 확대가 이제 지금 속속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60세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1.6%가 적정하다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이드라인을 내보냈고 회원사들이 가급적 1.6% 이내에서 노사협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 1.6%는 꼭 1.6으로 올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니까 경영자 측은 여기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좀 중간에서 절충이 되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군 놓으니까 멍군으로 1.6%를 네, 놓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요. 임금 네.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수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1.6%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상당히 미흡하죠. 예.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결국은 기업
것들이 좀 임금을 올려야서 임금을 올려줘야지 근로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고 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니까 돈을 쓰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좀 확대해달라.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다 그렇게 했다. 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러한 정부 기류를 감안한다면 경청이 제시한 1.6% 임금 인상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물론 기업들도 이유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예. 뭐 기업들도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성장률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많이 올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계속 7% 이상으로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어쨌든 이거보다는 더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물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정부가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경총은 예. 상당히 이 보수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고 반면에 노동계는 7.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노사협상도 상당한 진통,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춘투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 이성철 부국장님 어제 네. 이제 최경원 부총리가 하신 말씀이요. 네. 일단 뭐 아베 신조 총리도 그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도 얘기를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라는 게 최저임금의 인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자리 늘리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노동 개혁을 얘기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어제 얘기한 건 일단 임금 인상 부분을 얘기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임금 인상으로. 예, 그렇죠. 최저임금 예. 인상은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개별 사업장, 개별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메시지만 전달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실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는 그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업 환류 세제 같은 걸 도입한 이유도 돈 번 기업들이 그걸 쌓아두지 말고 네. 배당을 하든 임금을 올리든 뭐든 네. 좀 해라라는 쪽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임금을 아예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아주 그게 상징적이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정부가 요구하는 것, 또 노동계에서 생각하는 부분, 이 사측 경영계 네.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봄 이사철을 맞아서 이삿짐을 싣고 나르는 그 트럭들도 많이 보게 돼요. 네. 아파트 전세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또 걱정하고 그럴 텐데. 네. 전세 가격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예, 지금 아무래도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그래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면요. 예. 매매는 전주 대비 0.13%가 올랐고요. 전세값은 0.18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년 말과 연말 대비로 보면은 매매 가격은 0.82%, 전세 가격은 그보다 높은 1.23%가 올라갔는데 특히 전세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정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가 활성화가 되면은 전세 수요, 대기 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값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게 누림수였죠. 예, 예. 가설을 가지고 그동안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은 매매값이 올라가는데 전세값은 더 뛰는 네. 오히려 정부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반대되는 지금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 전세 물량이 절대 부족하고 자꾸 이제 물량들이 월세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매값이 오르면 전세값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그 가설 이거는 지금 오히려 지금 현실에서 좀 깨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전세 문제는 이따가 핫이슈 인터뷰로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늘 답이 딱 마땅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예. 태블릿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좀 작은 형태로는 이제 스마트폰, 네. 그보다 좀 큰 형태로는 태블릿 PC
이 두 개가 하나의 그 쌍두마차처럼 이 모바일 시장이 이끌 것이다. 그리고 네. 특히 태블릿이 커지면서 종전의 노트북 시장은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 노트북 시장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뜰 것으로 기대했던 이 태블릿 PC 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시장 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은 작년 4분기 이 태블릿 기기 판매량이 7,61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가 줄었고요. 예. 그리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 주로 이거 이 태블릿 PC를 만드는 데가 삼성전자, 또 애플, 아마존. 미국에서 예, 중저가, 킨들파이어라는 중저가를 만드는 아마존 이런 네. 업체들이 있는데, 세 업체 모두 지금 태블릿 PC 판매량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만 커지고 있고, 태블릿도 약간 죽어가고 있고, 다른 PC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특히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대화면들이 나오면서, 태블릿 PC 시장 자체가 혈당이 비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손 안에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 정도로 수렴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이미 스마트폰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PDA나 CT폰 생각이 아련하게 나는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기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대표 메신저다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의 인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은요. 다양한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토끼인데요. 이름이 무지입니다. 그리고 또 단발머리 파란색 고양이 네오 있죠. 이렇게 머리를 싹 넘기는 모습이 저희 PD와도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나는 악어도 있고요. 화자의 생각 그대로 전해주기도 하는데 이 캐릭터가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이 돼서 많은 그 파생 상품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일단 캐릭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요. 캐릭터의 지금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를 만들어낸 디자이너와 만나서 탄생 비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용경의 생생 경제. 게릴라 경제현장 삼겹살 데이를 맞아 고깃집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삼겹살 3인분 주시고요. 그리고 된장찌개랑 공깃밥도 같이 해서 주세요. 아우 너무 비싼 거야. 더 잘라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확실히 삼겹살은 김치랑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공이 완전 두껍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삼겹살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3월달 되니까 황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미세먼지도 많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먹으러 왔어요. 한 달에 3, 4번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오늘 삼겹살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명 정도 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식당에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집안 마트에는 100g에 거의 한 2,5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은데 가게에서는 100g에 5,500원 정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게에서 먹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 식당 가격은 물론 오르지만 내린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1인분에 6,000원 아니면 8,000원 이렇게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국내산 막 두꺼운 거 제대로 된 거 먹으려고 하면 만 원 넘는 데도 되게 많고 막 어떤 데 나가면은 막 13,000원, 14,000원 이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제는 삼겹살도 마음대로 못 먹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삼겹살집 사장님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삼겹살 매출이 좀 어때요? 오늘은 삼겹살 데이여서 좀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요. 평소보다 3, 4배 정도는 팔린 것 같고요. 요즘 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잘 안 드시던 삼겹살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매출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1인분에 얼마에 팔고 계시는 거예요? 1인분에 11,000원이시고요. 저희는 1인분에 200g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원장 유예리 리포터였습니다.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대한민국 대표 건재재와 건축회사가 모였습니다. 3월 5일부터 8일 강남세택. 건축 한류, 리모델링, 전원주택, 친환경 건축, 풍성한 볼거리에 건축주와 바이어를 위한 특별한 관람회까지. 제22회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카카오톡의 날개에 달아준 캐릭터, 그 탄생과 배경을 알아봅니다. 메신저 많이들 하시죠? 모바일 메신저. 저도 하루 중에 카카오톡이 저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캐릭터가 감정을 드러내주는 이모티콘, 뭐 혹은 스티커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모티콘이나 스티커들 많이들 쓰시죠. 이 카카오톡, 라인 이런 모바일 메신저에서 캐릭터를 내세운 이 이모티콘과 스티커의 인기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너무 친근해지다 보니까요. 상품화에서 또 스토어를 열어두어 연일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결국 저도 아이에게 손거울을 하나 사줬는데요. 이 오늘 카카오톡의 스티커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를 개발하셨던 분입니다. 디자이너 호조 씨를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낳으신 아이들 중에요. 유난히 토끼를 좋아해서 그런지 무지를 좋아합니다. 아, 예. 네, 무지를 무지 좋아하고 있는데 뭐 이 카카오 프렌즈는 너무너무 인기인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캐릭터 디자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뭐 캐릭터 디자인으로 꼭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게임 쪽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게임에도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렇죠. 같이 겸해서 네.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만들었던 캐릭터 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들었던 캐릭터요? 네. 게임도 괜찮고요. 뭐 사실 중에. 그전에는 거의 뭐 망하는 일들만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 전에는 뭐 초반에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뭐 아는 게 없고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시니컬 토끼라고 그 시니컬 단발머리 예. 예, 단발머리로 된 그 토끼가 있어요. 네. 그래도 그거는 그나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그리고 음반 그 표지에도 있잖아요. 싸이 캐릭터도 아, 예. 그 예.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예. 예, 그러셨죠. 근데 이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는 정말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아, 뭐 그냥 말하기가 귀찮으면 하나씩 보내면 되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아, 살아있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죠. 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캐릭터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작업인가요? 직업인가요? 그 보통 뭐 이제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 단순히 이제 뭐 캐릭터만 그 형태만 이제 그리면 되는 예. 거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형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를 유지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그 캐릭터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계속 넣어주고
그 캐릭터의 성격이 빗나가지 않도록 예. 그 강약을 조절해주고 제어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캐릭터 한 캐릭터가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네. 정해놓은 성격 위에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캐릭터성이 좀 불분명해지거나 좀 애매한 캐릭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카카오 이 친구들 중에서요. 예. 이 부잣집 도식의 프로도 있잖아요. 예. 아, 그리고 프로도하고 아마 이 고양이 네오하고 남녀간에 사귀는 것 같던데 이 친구들은 그럼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약간은 벗어났어요. 아. 약간은 벗어나버렸는데 네. 원래 처음에 의도는 원래 개와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거의 이제 티격태격 다투는 약간 앙숙의 관계로 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이모티콘 사용 용도로 만들다 보니까 예. 이게 좀 가까워지는 러브라인 형태라든지 연인이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원래는 그 미운정이 들어서 사귀게 되는 아, 이런 스토리였는데 예. 이게 좀 필요에 의해서 약간 좀 너무 빨리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아, 그것도 캐릭터 디자이너가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동안에는 아웅다웅하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었었다면은 이 급격하게 예.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연인들과 관련된 이모티콘을 내놓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예. 바꿔가셨나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하도 친구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근데 카카오톡 캐릭터들을 보면 이모티콘이요. 아시는 네. 분들은 많이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죠. 이제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 얘기를 맨 처음 꺼냈었고 지금 이제 네. 도시개, 이름 프로도죠. 프로도하고 네. 이제 고양이 네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끼부터 해주시겠어요? 토끼 무지. 왜 무지예요? 토끼는 이제 원래는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 토끼 캐릭터가 너무 좀 흔해서 네. 또 토끼로 가기가 좀 되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또 토끼네 라는 약간 좀 그런 제작을 할 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좀. 네. 그러면은 토끼를 그래 일단 그리기는 그리는데 네. 이게 좀 토끼가 아닌 걸로 우겨보면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토끼의 탈을 쓴 것처럼 그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 이제 그 노란색을 좀 이용을 해서 네. 이걸 만약에 단무지를 토끼라고 한번 그런 설정을 한번 잡아보면은 네.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처럼 이게 단무지인 줄 알고 충격받으신 분들 없어요? 뭐 몇몇 분들은 뭐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그러신 분들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프로도하고 네오 얘기는 잠깐 해주셨고 예. 또 오리도 있잖아요. 예. 오리는 어떻게 태어난 선수인가요? 네오와 프로도를 좀 바라보면서 네. 약간 좀 그런 주위 친구인 건데 네. 그 둘의 사이에서 뭔가 관찰을 하면서 되게 예. 간섭을 하고 싶은데 되게 그런 소심한 마치 우리 연인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네네. 그런 친구 역할. 그 두더지도 있죠. 두더지는 근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되나 옛날 둘리에 나오던 마이콜을 닮은 것 같던데요. 예. 안경이랑 뭐 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더지 이름은 뭐죠? 두더지는 이제 제이지라고. 제이지. 팝. 그래서 그렇군요. 쪽으로 해서 이름이 되어졌는데 예. 토끼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붙여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토끼에서 그 별주부전. 예. 예. 별주부전에 이제 토끼가 나오잖아요. 네네.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뭐 용왕이 아파서 그 토끼의 간을 구하러 나오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거북이의 역할을 이제 그 두더지 제이지가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제이지는 예. 이제 땅속 마을에서 이제 그 땅속 마을에 그 어떤 회사의 사장 같은 분이 아프셔갖고 토끼 간을
녹음은 좋다고 해서 이제 네.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제 네. 방송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밖에 나오면 또 이제 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그 부지런히 이제 토끼인 줄 알고 잡으러 다니는 건데 자꾸 보니 이제 토끼가 아니라는 모습. 예. 지금 제이지도 토끼가 단무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 저희만 아는 거죠? 예. 네. 복숭아도 있잖아요. 예? 복숭아. 예. 복숭아 예. 모양의 얼굴을 한 캐릭터도 있고 또 이거 예. 없는 듯 있는 듯 하면서 나타나는 게 초록색 아주 작은 공룡. 예. 있는데 얘네들은 공룡이 아니라 악어예요. 악어. 악어예요. 아 그렇군요. 얘네들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 이제 그 악어가 이제 그 단무지를 토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악어가 또 복숭아를 잡아서 네. 뭔가를 또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미스테리 캐릭터. 악어가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미스테리함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그, 악어는 옆모습만을 보여주는. 혹시 그, 여기에 호조님의 그,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악어에? 그, 사실 모든 캐릭터에는 그, 다 그런 게, 작가의 약간 좀 부분들이 다 담겨 있죠. 아, 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 본인이 특별하게 더 좋아하는,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중에 하나만 딱 골라보신다면 어떤 캐릭터일까요? 네오를 가장 처음에 만들었고, 네. 항상 그런 어떤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런, 저의 어떤 그런 본성과 어떤 그런 것이 네오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가장 먼저 나오고, 예. 네오는 약간 자뻑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나?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캐릭터 디자인에 특별하게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게임 개발을 하시면서, 게임 디자인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왔다고는 했는데요. 지금도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을 주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캐릭터 디자인을 주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네. 그 경계가 되게 모르겠다. 정해져서 캐릭터 예? 예. 뭐예요? 예. 예, 뭐 캐릭터 디자인만 한다. 뭐 굳이 이렇게는 선을 긋지 않고 작업하는 것 같아요. 네. 캐릭터 이슈가 있을 때 캐릭터 작업도 하는데 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듣거나 또 인터넷에 찾으면 알 수는 있는데요. 캐릭터의 네. 이 스토리를 담는 작업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파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선 스토리 작업을 한 게 아니라 후 스토리 작업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이모티콘의 그 용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는 네. 일단은 사용성에 조금 더 치중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이야기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후에 약간 좀 이야기를 덧붙여주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덧붙이는 작업은 그냥 이모티콘이 새로 생성되는 어떤 표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게 부여가 되면서 스토리가 네. 이어져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그려놓고 네. 그려놓다 보면은 예.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려놓다 보면은 약간 좀 뭔가의 느낌이 살짝 오거든요. 예. 그 싸이 육즙 캐릭터도 그리셨고 이 카카오 프렌즈도 만드셨고 개발하셨고 그랬는데 돈 많이 버셨죠? 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적당히 예. 벌어요.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그쪽 회사 측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 저작권은 회사가 갖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밖에 그 본인만의 또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작권을 갖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작업하고 네, 계신가요? 뭐, 그런 작업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캐릭터들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생각하는 작업이 어차피 이게 창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스트레스는 뭐 사실 안 받는 일이 없죠. 네. 근데 뭐 캐릭터 작업은 일단은 뭐 거창하게 뭐 무슨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보통 이제 머릿속에 있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붓가는 대로 그리시나요? 예? 붓가는 대로 그리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좀 재밌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조합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붙여보고 돌려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밌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그 카카오 측과도 계속 작업을 하신다면은 카카오 친구들,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은 캐릭터 더 늘려나가실 계획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2013년 가을 이후로는 네. 그 카카오 프렌즈 작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뭐 한동안 지금 제가 그 작업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뭐 다시 뭐 또 프로젝트를 조금 더 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네. 추가돼서 재미있는 이슈가 생긴다면.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국민 그 메신저로 자리 잡기까지 이 친구들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즐거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개발한 캐릭터 디자이너 호조 씨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지난 3일이죠.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행정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빅데이터 활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활용, 뭐, 열심히 하자라고들 기치는 올렸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용들을 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해외에서는 다양하게들 빅데이터를 그 지방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답이군요. 예, 관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어제도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걸 보니까요. 관심은 많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생활, 뭐 환경, 복지 이런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행정기관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그 주민들과 접점에서 정부의 행정을 그 대행하는 지역 그 정부의 행정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그 주민들을 주민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의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예, 그 미국 LA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정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부정수급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도 그 중요한 이제 LA의 현안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범죄하고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뭐 인력을 늘린다거나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어진 자원을 그 적시적소에 배치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과거 수년간의 범죄 발생 데이터를 가지고 범죄 발생 위치, 시간, 날짜 등의 범죄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유동인구, 그리고 CCTV 위치, 유흥업소, 뭐 경찰서와의 거리, 그리고 거주자 현황 이런 변수들을 분석해서요. 범죄를 예측을 했고 그런 예측에 따라서 순찰이나 이런 순찰 시간, 순찰 경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해 범죄율이 한 해 동안 25%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LA에 있는 4,500여 개 이제 신호등을 하나로 묶어서요. 교차로에 설치된 이제 센서와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신호등을 통제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교통도 평균 16
100% 이제 평균 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범죄에 막는 거 얘기하시니까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이제 네. 범죄를 예측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영화 좋은 것이 그 이런 빅데이터 활용도 알려주고 증강현실이라는 또 좋은 기술도 알려주고 그랬던 영화 같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교통이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잡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시카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하고 네. 시카고 건물의 뭐 인허가 데이터, 그다음에 예산, 세금, 범죄 이런 데이터들을 시카고 지도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이런 데이터를 또 공개까지 해서 이런 공개된 데이터들 갖고 시민들이 주차장 안내 앱 같은 서비스들도 만들면서 다양하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화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이제 뭐 주차장 가로등 쓰레기통 같은 데에 이제 IoT 센서 데이터를 부착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갖고 도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러면은 이 IoT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건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갖고 주차장 안내까지 IoT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예는 없을까요? 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이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는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이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 내 도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자연재해, 교통, 전력 공급 이런 데이터들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게 돼서요. 응급상황에 이제 대응하는 시간을 30% 정도 개선했다는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국내 지자체는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하셨는데 움직임 어떤가요? 예, 국내 지자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한 곳은 이제 서울시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면서 그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이제 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이제 노선을 조정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시설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노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네. 그동안은 노년 인구가 이제 많이 사는 주거지 기준으로 센터를 개소를 했다면 이제 빅데이터 개념을 도입해서 주간 시간대 노년층이 어디서 많이 활동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네. 활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종로구에 센터를 설치를 해서 더 운영 효율을 높인 사례도 있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파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모토를 갖고 지난 화요일 날 빅데이터 조례까지 만들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CCTV 위치까지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시 인구 통계를 기존의 이제 통계청 통계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부산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이런 걸 모두 유동 인구를 분석해서 부산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지자체들도 열심히 이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좀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려면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해외처럼 그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올뉴 투싼.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없다. 바로 전세 물건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물건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전세난이라는 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세값이 집값의 보통 이제 70%만 돼도 매매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법칙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까지도 속출을 하고 있어서 이 봄이 전세민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잔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묘책은 없는 것인지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요. 문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